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회관식을 통해 워싱턴주 케이겐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함께 하고자 모였습니다. 뉴욕대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체전을 원활하게 마치고 회관식을 진행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체전에 참가하신 선수 그리고 선수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종합 우승은 못했지만 여러분 모두 열심을 다해서 정장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렀던 용기와 불굴의 정신은 최고의 금메달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워싱턴주의 명예를 걸고 큰 성과를 겨누고 돌아온 선수들과 임원 그리고 대표 선수단을 후원해 주신 본부 여러분들과 승리를 자축하고 체육인 모두의 미래가 밝게 빛나기를 노력하며 기원하며 여러분들께서 제22회 뉴욕 이집트전에 가셔서 열심히 싸우셨고 또 좋은 결과로 돌아오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셔서 감사드리며 이 체전에 준비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지신 임원 여러분, 또 단장님, 또 각 국가위원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2회 뉴욕 전미주 한인 체육대회는 미 전역 34개 지역 체육회와 만여 명의 참가한 전미주 체육회 상황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주 체육회에서는 동학 12위라는 이번 일을 기회 삼아서 다음 2025년도 LA에서 개최되는 미주 체전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그 체전에 사격연맹 우리 형 회장님께서 대단히 우리 선수들을 이끌고 금메달 6개라는 거대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형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또한 태권도에서 4명의 선수가 또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번 10월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미국 대표 선수로 2명의 선수가 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미국 대표로 나가는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다시 한번 체육인의 밤 행사에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탁구에서도 아쉽지만 또 우리 워싱턴주를 대표해서 양성우 우리 선수와 이학진 선수가 또 값진 개인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탁구협회 우리 권정 회장님 또 이은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한 게 태권도 아쉽게도 축구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축구도 메달 획득에 실패했는데 아마 좋은 선수들 이번에 많이 발굴을 해서 차기 LA대회에 좋은 성적으로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조기승 회장님과 헌신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단장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고 열심으로 뛰어주시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주신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포츠란 체력의 지구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어른을 존경하며 항상 노력하는 롤모델이 되기를 기원하고 바랍니다. 2023년 9월 10일 개미 워싱턴주 지역회 회장 조기선입니다. 회장 조기승, 이하 동문입니다. 이원규, 이하 동문입니다. 먼저 알렉스 남자 아쉬워하죠. 유참 캠프에서 전입훈련 중에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기요 김상정, 은메달, 조미경, 동메달, 박기영.